어? 어? 전생이 뭐냐면, 자, 잘 들어. 전생은 산책이야. 산책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? 전생을 똑바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? 산책을 똑바로 잘 해야겠지? 근데 산책은 누구랑 하는 거야? 너 혼자 하는 거야? 아니지. 어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발을 나랑 같이 맞춰서 걸어야겠지? 근데 이렇게 막 너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나 끌고 가면은 견생을 똑바로 사는 거야? 안 사는 거야? 또 견생 잘못 사는 거야. 그럼 산책 교육을 좀 해야겠어. 귀가 오늘따라 모양이 좀 다르네. 자. 또 올게. 잘 있어. 이 친구는 레오라는 친구예요. 복숭이와 같은 진도 믹스고 나이는 지금 7살 정도 됐는데 보호소에서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. 여기는 고양시에 위치한 빅토포레스트라는 유기견 보호소고 제 지인이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종종 와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저희 복순이 같은 진도믹스 친구들이에요. 주로 이제 중대형견 친구들이고 진도믹스 친구들인데 제 채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입양을 홍보를 해보려고 이렇게 조용히 해! 어? 뵙고 싶어 해! 알았어 알았어. 다음에 너네 것도 찍어줄게. 기다려. 형아가 너네 것도 다 찍어줄 거니까 기다려. 이 레오라는 친구는 성격이 복순이랑 되게 비슷해요. 약간 소심하고 낯을 가리지만 이렇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한번 신뢰를 준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아낌없이 줄 줄 아는 친구입니다. 조용히 해, 이 자식아. 니들 거도 다 찍어줄 거야. 지금 레오는 가족을 찾고 있고요. 반려견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입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 레오를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복순이 같이 참 착하고 얌전하고 또 사람을 잘 따르는 친구예요. 아까 레오랑 저랑 산책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좀 어땠나요? 여기 있는 이 유기견 친구가 반려견으로서 손색이 없지 않나요?
여기 있는 보호소에 있는 반려견들도 전부 가족을 만나고 사랑을 받으면 거의 복순이처럼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. 아마 제가 복순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레오를 입양을 했다면 저에게는 레오가 복순이가 됐겠죠? 유기견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채널 댓글이랑 영상 설명란에 여기 북토포레스트 인스타그램 주소랑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을 텐데 그쪽으로 입양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입양은 아니더라도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산책이라도 한번 봉사활동으로 해주시면 참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레오 일로와. 아이고 입양 가고 싶어? 앞으로 제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빅톡포레스트에 있는 아이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복순이 채널이지만 부득이하게 조용히 해 임마!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도 제가 보여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. 반려견을 키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반려견에게 사랑을 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레오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반려견으로서 너무 괜찮은 친구고 복순이처럼 성격이 복순이랑 되게 비슷해요. 얌전하고 조금 소심하지만 그리고 낯도 좀 가리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열면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친구입니다. 전혀 뭐 어떤 공격성이나 입질 이런 것도 없고요. 너무 착하고 그런 친구라서 꼭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레오야, 너 카메라 좀 봐봐. 카메라 좀 봐, 카메라 좀. 저기. 카메라 봐야지, 카메라. 레오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보시면 빅톡포레스트 인스타 주소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꼭 레오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복순이와 비슷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유기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입양 문의 뭐 또는 봉사 문의도 좋습니다.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레오야, 좋은 데로 입양 가야지. 어? 너도 제2의 복순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, 안 그래? 복순이랑 되게 닮았어. 얼굴 모양도 그렇고. 카메라 좀 봐봐, 레오야. 저기 있잖아. 제 채널이 뭐 물론 복순이와의 즐거운 일상을 보여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복순이와 같은 이런 유기견 친구들, 특히 우리 진도믹스 친구들을 한 마리라도 더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또 제2의, 또 제3의 복순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종종 여기 빅톡포레스트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카메라 봐야지 마. 그걸 또 엉덩이만 보여주면 돼, 안 돼? 지금 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. 오늘은 레오를 소개시켜 드렸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오! 레오! 여기 좋은 데로 입양 가자, 알았지? 이제 없어.